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 강북구에서도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청소년 희망원정대 여름 캠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엄웅길 대장과 함께 나섰는데요. 잠시 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박경수 강북구청장 그리고 엄웅길 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여름 캠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병영 체험을 떠난다고 합니다.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박경수 강북구청장 그리고 엄웅길 휴먼재단의 엄웅길 상임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연으로 같이 나오셨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함께 여름 캠프 떠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네. 강북구 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을 네. 상대로 강북구 청소년 희망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네. 희망 원정대를 운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엄웅길 대장께서 네.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희망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웅길 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같이 네. 여름 캠프를 가도록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산하면은 엄웅길 대장 떠올릴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데 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또 강북구, 예. 예, 대한민국의 명산인 그 삼각산 그 자락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요.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명산인 삼각산을 갖고 있는 그 구로서, 예. 제가 이제 이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 그 시기이고 네. 그래서요. 그렇죠. 그 나이로도 그렇고 예,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예, 학생들에게 좀 우리가 좀 야외 생활 자연을 통해서 네.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그다음 호연증을 좀 길러주고 어떤 또 공동체 생활을 어떤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배려하는 마음 어떤 양보심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게끔 느낄 네.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해서 참여했는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예. 상당히 아주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렇구나. 그리고 변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름철 방학을 맞아서 이런저런 캠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병영 체험을 택했다니까 좀 색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분단의 현실도 체험할 수 있고 네. 또 국방을 하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특별히 요즘 학생들 인터넷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 자연과 함께 또 분단의 현실을 같이 보면서 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돼서 병영 캠프, 병영 체험을 이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졌습니까? 네, 그 12사단으로 예. 가게 됐습니다. DMZ 안에 있는 인제의 12사단입니다. 특별히 그 부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 엄웅길 대장님이 더 잘하십니다. 한번 직접 한번 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네,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좀 다니거든요. 예. 기업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군부대 같은데 학교 같은데 이렇게 다니는데 예. 제가 이제 군부대 그 강원도 12사단 인제 있는 그 12사단을 몇 해 전에 제가
그 장비 들고 강연하러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강연하러 가면서 그 당시 그 사단장님이셨던 장경석 사단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 너, 이렇게 그 강연도 끝나고 병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 또 병사들하고 같이 거기 이제 산행도 좀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아,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데리고, 예. 이게 병을 체험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러니까 청소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예. 이 진짜, 전 세계에서 일무이한 분단의 나쁜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또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게 되고, 어떤 이들이 또 앞으로 살아서 우리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들이고 한데, 이들에게 어떤 이런,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말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흔쾌히 그 뭐 사장님께서 그냥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행이 돼가지고 이제 청장님하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이번 훈련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참여를 하십니까? 네. 저도 2박 3일 동안 예.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아, 훈련도 똑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산행의 경우에 군인들이 실제 행군할 때 이용하는 구간을 간다고 들었는데, 우리 엄홍길 대장께서 같이 가시니까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뭐 오랜 세월 동안 뭐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특히 먼저 네. 장애인들하고도 가대각색의 어떤 그 연령대의 연령층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다녀봤거든요. 네. 산행을 했기 때문에 또 군대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히말라야도 이렇게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선언하는데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이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산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도 해야 될 텐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려면은 요즘 유행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많이 예. 아세요? 예, 아니요. 현재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예. 제 아들의 그 세대들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또 관심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동단에 이제 계속 그 이 희망원정대 학생들하고 그동안 그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예. 산행을 하면서 매달 한 번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그들의 뭐 어떤 말하는 부분이라든가 예.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방 쉽게 산에서 이렇게 친숙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제4땅굴하고 을지 전망대도 방문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이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나라 사랑 의식과 또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정갈하게 네.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제4땅굴 을지 전망대를 같이 시찰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이 3차 지금 청소년 희망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오면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남북 간의 현실이 피상적인 현실에서 직접적인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산행도 산행이지만 그렇게 분단된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네. 이런 생각에서 프로그램에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계획 중에는 또 엄홍길 대장께서 강의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하실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는 제가 그동안 10만의 80m 16자를 도전하면서 네. 제가 그 22년의 세월 동안 제 전문의 모든 것을 어떤 제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어떤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그동안 산을 8000m나 거대한 산을 도전하면서 대자연을 그 도전을 통해서 제가 그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런 경험, 예. 과정들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상, 실질적으로 예. 제가 현장에서 등반하면서 어떤 그 과정들, 등반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또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일정을 보면 뭐 산행은 물론이고 유격 훈련도 있고 그런데 래프팅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2박 3일의 일정을 보면요. 예.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상당히 그 힘들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 자체가. 그래서 군의 맛도 보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집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긴장감도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3일째 마지막 날에는 우리 내린천, 예. 래프팅의 명소 내린천에서 자연과 함께 학생들이 예. 마음껏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박 3일을 2박 3일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네. 그런 프로그램은 바로 래프팅 코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네.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프팅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아, 그 해년마다 해보니까요. 네. 안전 요원들이 있고 또 충분히 안전하게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경험상 그렇군요.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네.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강북구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병영체험 여름 캠프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은길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학생들에게는 제일 큰 의식이 도전 의식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약한데요. 네. 첫 번째가 갖는 저희들의 목표가 도전하라. 예. 그러면 쟁취할 것이다. 이런 도전의식이고 두 번째는 꿈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예. 갖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집을 떠나서 학생들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함으로써 아까 엄영길 대장 말씀한 대로 타인에 대한 남에 대한 배려 심 예.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아주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 세 번째인데요. 예. 대장님께서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마땅히 좋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 매년 계속될 계획이고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캠프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북구 청소년 희망 원정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엄홍길 대장님께서 덕분에 꾸준히 이 행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요? 아, 예. 물론 뭐 제가 이제 또 산을 좋아하고 네. 북한산 삼각산이라는 산에 대한 위치가 또 있기 산이라는 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특성상 말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죠. 예. 학생들이 이제 그 산도 가깝고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같이 이제 산을 오르면서 북한산 자락을 오르면서 예. 같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소통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점 그 과상들을 겪고 예. 이겨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인내심도 기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료애도 느끼면서 예. 또 희생정신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1회 시작할 때하고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예. 1회 그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마음속으로 야 이걸 하길 잘했다. 예. 이것이 강북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요즘 가장 그, 좀 중요한 그 시기인 중학생들의 중학교 특히 2학년 학생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가도 어떤 그 공간 속에서 어떤 그 주입식 교육보다도 자연을 통해서 야외로 어떤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 깨닫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참된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좀 좋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 중에 1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매달 사냥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모험생, 남학생, 여학생 한 명씩을 선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제가 히말라야 그 갈 때 예.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데려가요. 네, 데려가가지고 평균 한 3,000m 정도 같이 산행도 하고 그러고 가서 제가 아까 이제 학교 같은데 제가 학교를 좀 짓고 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 이런 것도 네. 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율을 뭐 반반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구청장님께 여쭤보면 강북구에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 참여했으면 좋은데요. 예.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강북구 소재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저희가 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 경험상으로 보면 가장 예민한 예. 사춘기의 전형적인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매주 2년 전부터 시작된 놀토 예.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 꿈과 희망 이런 부분을 같이 경험해보고자, 체험해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들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엄원길 대장께서는 아이들의 꿈과 교육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히말라야 오지마을의 그 엄원길 휴먼스쿨 지금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2008년도 5월 28일 날 어몽휴먼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예. 그 해외 지원 사업으로서 이제 지금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다녔던 히말라 오지에, 예. 히말라 8000m 산 오름에 다녔던 그 오지에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 예, 그들이 어떤, 저 미래의 어떤, 네팔의 어떤 그 또, 네팔을 심어주고나 될 미래의 어떤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현재 살고 있는 열악한 그 가난, 열악한 삶의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짓게 됐고, 학교를 지으면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 좋은 시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을 벗어나서 좋은 시설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5개 학교를 져서 완공을 했고, 지금 6개 학교가 공사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잘 진행,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른들이 지금 거기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청장께서도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북구 청소년 청소년 희망 원정대 지금 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예.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발굴을 하기 위해서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강북구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에서 선발되면 장학금을 1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꽃 피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학생들은 자기 재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아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강북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통해서 책 읽는 강북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 책을 통해서 미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한테 있다. 그래서 강북구가 교육 중심의 강북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오후 2시부터 4시 구청장실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4년 동안도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강북 구정이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예. 구청장실 문을 열어놓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 엄원길 대장님 당장 그 병행 체험 여론 캠프가 내일인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여지껏 저희 이제 3회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뭐 여지껏 그 우리 그 1, 2회 때도 그 병행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예. 참 열심히 자기 어떤 참여 의식을 가지고. 또 소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참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또 3회 역시 평일체험 나라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네. 자신을 또 깨닫고 또 나 자신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고 그런 도전정신과 어떤 그 지치적 기상 더 나아서 나라상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수 강북구청장 그리고 엄원길 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Can't help it. 한 단어처럼 외우는 게 좋습니다. Can't help it은 어쩔 수 없다 뜻이네요. I eat late at night. I can't help it. 야식을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I keep looking at my smartphone. I can't help it. 스마트폰 자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의하신 점은 can't. can't 단어를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I can't help it. She can't help it. Well, I can't help it. 어쩔 수 없다. 그리고 Elvis Presley 노래 제목 중에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있죠? 꼭 외워두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Chevrolet Summer Festival.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 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 텔레콤. 네, 앞서 강북구청과 엄원길 대장이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 원정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전화 02-901-6114, 901-6114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희 YTN 라디오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완전 소중한 반려동물, 그런데 길고양이. YTN 뉴스 FM 강주원의 유수정 변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뮤직 토크쇼 도시의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서대동 카라센터에서 열립니다. 괜찮아. 가수 이한철, 서영은 그리고 임순례 영화감독이 도시동물에 대한 고민을 음악과 토크로 풀어보는데요. 참여 신청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번 또는 뉴스정연성부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잊기 위해서 시원한 맥주 그리고 치킨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의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시티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주 연이어 투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문병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예정에 없이 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날인 10일에도 노 전 대통령을 문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0년째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육사 동기로 1979년 12.12 사태를 함께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5공화국, 6공화국에서 차례로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집권 이후 5공청문회와 전 전 대통령의 백담사 측과 등을 계기로 사실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이후 두 달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조사 결과 최경환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 3,488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 3,389억 원으로 두 달 만에 3조 9,9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전체 시 총각액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서울 구의동에 있는 3층짜리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여관에 있던 투숙객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내부와 영업용 냉장고 2대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소방서 추산 1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CT병원 최연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방간, 뭐,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만 어떤 상황, 증세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간에 지방이 많아지는 상황인지인데요. 네. 정상간의 경우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이 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을 보면 2004년에 11.5%였던 것에 비해서 2010년쯤 되면서는 23.6% 무려 2배 가까이 늘어서 지방간 네. 발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군요. 근데 이 지방간은 또 아무 증상이 없이 이런 이제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또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뭐 이렇게 네. 지나들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 먼저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코올 음주 습관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그 뭐 어떻든지 간에 알코올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이 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사실 바깥에서 섭취해서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상당 부분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더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가 최우선적인 과제고요. 네. 그래서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4 내지 6주간 지속적인 금주를 하시는 경우에 이 지방이 좀 사라질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시면 뭐 이것이 계속 간 경변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알코올성 지방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 술 한 방울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지방간이 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 굉장히 억울하시죠. 그런데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대개 90% 정도는 그냥 단순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네.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뭐 이렇게 저 어떤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아지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중에서 한 10% 정도의 경우는 지방성 간염이라고 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간 세포 자체가 괴사되는 그런 염증 징후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선후화로 진행되면서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5 내지 20% 정도에서는 간 경변으로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직 잘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 대사의 이상을 초래하는 전신적인 질환이나 성인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간에 걸리는 원인도 궁금한데, 뭐,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알코올이 술이 원인이 되겠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 원인은 뭘까요? 네, 일단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주 원인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과일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탄수화물과 그 중에서도 과당의 과다 섭취가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간 내의 염증 정도와 연관이 더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아무리 줄이자고 이렇게 하고 또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다고 해도 약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형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대사증후군, 또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 등과 같은 질병에서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고요. 약물 중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게 이제 그 바르는 연고에도 있고 드시는 약에도 있을 수 있고요. 주사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과 또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원인인 비만을 대표적으로 꼽으셨는데. 네. 그럼 마른 분들은 지방간이 있는 분이 없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마른 분들 중에서도 이런 대사 자체가 나쁜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저체중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방간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도로 심한 영양 부족의 상태도 사실은 지방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형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간이 원래 웬만한 그 증세에 대해서는 잘 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는데 지방간의 경우에도 증상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나요? 네. 이런 특별한 증상을 초기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간은 한 80% 정도가 망가져도 별로 이렇게 아프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네. 이제 뭐 몸이 붓는다든지 황달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간 기능이 굉장히 손상돼서 사실은 이제 좀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증상과는 좀 다르지만 체질량 지수라든지 그래서 이제 25 이상을 넘어간다 또는 허리둘레로 따진다면 여자분들의 경우는 80cm, 남자분들의 경우는 90cm를 이렇게 이상 소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중성지방 지수가 150 이상이다 또 고지혈증, 당뇨, 음주가 잦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방간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외관상으로 다 건강해 보이시고 무증상인 경우라고 해도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전신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다든지 간혹의 경우는 오른쪽 삼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좀 의심을 해보실 만합니다. 네. 결국은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으니까. 네,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이 그만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정기검진상에서 보통 우리가 정기검진할 때 혈액검사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혈액검사에 정상이면서도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간 기능 혈액검사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뭐 더 심한 경우 MRI라든지 이런 그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정기검진상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자세한 검사들을 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조직의 상태를 꼭 봐야 될 경우에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치료 경우에 뭐 알코올성은 당연히 술을 끊으면 되겠고 비알코올성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금주가 그러니까 하루 한두 번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서는 좀
잘 맞지 않으시고 예. 보통 지방에 이제 대사관제 촉진이 되면서 좀 없어지려면 적어도 4내지 6주간의 금주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은.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감마주티라는 그 수치가 예. 사실 알코올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많이 알고들 계시고 또 조금 올라가는 건 괜찮다 생각하시지만 되게 이 수치가 떨어지는 데에도 한 6주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예. 말씀드린 비만, 음주,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이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교정하거나 제거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비만의 경우에 체중 줄여야 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요. 당뇨병에서도 지방간으로 이제 그런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지방 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태를 같이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혹시 복용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이런 약물들이 또 금방 끊기가 어려운 약물인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겠고요. 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루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방간의 경우에 약물 치료는 잘 안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방간 자체를 돌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딱히 약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이제 약들을 쓰게 되고요. 이제 뭐 보조적인 약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방간 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예방에 좋은 식이요법 뭐 있다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식이요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을 좀 적절히 조절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방만 조절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겉 바깥에서 들어가는 지방도 뭐 과량을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우리 이 지방 대사하고 연관돼 있는 것은 탄수화물도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또 과당이라든지 어떤 그 고당도의 그런 당분이 들어가는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지방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 같은 그런 지방으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쌓여서 몸속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상당량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기름진 음식에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해조류, 잡곡 같은 복합당류를 더 드시도록 이런 걸 하시고 과일은 보통 말씀드릴 때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적절한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지방 간이 있으면서 간 기능이 많이 나쁘실 때라면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생선, 두부, 어떤 살코기 종류, 뭐 껍질을 벗긴 닭고기와 같이 좀 다소 이렇게 퍽퍽하게 보이는 살들과 흰살 생선을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그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밥을 조금 먹으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밥도 예를 들어서 잡곡류로 더 바꾸시고 이런 복합당류. 우리가 왜 흰쌀밥에는 그 혈당 지수라고 해서 몸속에 들어와서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줄이시고 단백질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검찰에 출석했다는 뉴스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그땐 출석을 안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검찰이 출석했다는 뉴스가 막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오늘 오전 신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 10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CT병원 최연과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죠. 8882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요 며칠 윗배가 너무 아프길래 병원에 갔는데 지방간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 술도 안 마시는데 선생님 말씀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심각하진 않지만 지방간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정말 충격입니다. 아, 지방간 관리하는데 좋은 거 없을까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이어트가 지방간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이제 영양 불균형과 단백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시고 하면 전체 대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방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성분을 그러니까 지금 좀 극도한 다이어트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이어트가 될 때는 전체 칼로리보다도 이제 단백질 양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예. 그런 이제 미량 성분도 분명 문제가 생기셨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상적인 다이어트의 일부 복귀를 하시면서 그 상태를 조금 올리시고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되면 대사가 다 떨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단백질을 좀 더 드시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중에는 이제 전체 대사를 좀 끌어올리자는 목적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혹시 쓰신다면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다 결핍이 되셨겠지만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혹시 지방 간의 상태만 아니고 간 치수 자체 괜찮았으면 또 괜찮긴 하신데 네. 혹시 이제 간에 좀 무리가 가셨다고 생각되면 요즘 파이토케미칼들이라 해서 이제 그런 영양제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간의 네. 해동을 좀 돕는 그런 종류의 영양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일정 적정한 것을 의논하셔서 네. 좀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113번인데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병원에서 지방간이라면서 우유, 요구르트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즐기는 편이라서 간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간 기능 개선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큰 병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방간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안 됩니까? 아, 이게 아마도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많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우유가 생각보다는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지방 우유 같은 걸 좀 쓰실 수 있다면 네. 일부 도움이 되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워낙 즐기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술을 끊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간 기능 개선 식품의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도움이 네. 되실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놔두시면 물론 다른 더 큰 병으로 발전할 네. 가능성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2987번인데요. 비활동성 B염 간염 보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데요. 얼마 전 간염 검사 또 간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ALT라는 게 높게 나왔는데 간에 지방이 있어서 그렇다는 분과 간염이 서서히 진행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배 끊은 지는 10년, 술도 거의 안 하지만 전립선염 때문에 항생제를 하루에 하나 복용하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ALT라는 게 뭔가요? 이건 간 세포에 이제 주로 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검사하시면 AST, ALT에서 이제 두 가지 검사를 이렇게 같이 검사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간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주로 ALT가 간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효소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간 세포가 깨져서 사실 나오는 거라서 예. 지금 ALT가 높아졌다고 해서 지방간만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간염의 증세를 의심할 수는 있는데 간염을 만약 의심이 된다면 예. 이제 ALT 하나만 가지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예. 그 초음파상의 어떤 모양의 그 실질상의 그런 모양의 변화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간염 중에서도 지금 복균자의 경우는 꼭 간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복균 상태에 있다가 그 바이러스 자체가 활성화되면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 항원항체 반응을 좀 더 자세히 검사 아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데서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 진짜 그런 간염인지 아니면 지방 간에서부터 오는지 초음파 검사랑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전립선염 때문에 항생제를 하루 하나씩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방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전립선염 염증이 있어서 쓰신 정도의 약이라면 그렇게 오래 쓰실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네. 뭐 1, 2주 정도에 쓰는 항생제에서 그
이렇게 물론 간의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ALT가 좀 높게 나왔다는 정도만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ALT가 굉장히 높다면 이런 약들도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B형 간염 보균자 경우에는 지방간 아무래도 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균자 상태는 간 실질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지방간이 되면 지방간 자체는 가역적이어서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간다고 생각한다면 예.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designer Kareem Rashid.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338호님이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준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설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